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경제상황이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모든 지표가 악화되는 것 사실입니다.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났죠.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났고요.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두 달 흑자로 조금 돌아섰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수출이 줄어들어서 흑자가 된 거예요. 그 수출이 늘고 죄송합니다. 수입이 줄어들어서 흑자가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수입도 늘고 수출도 늘어야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. 둘 다 줄어드는 거죠. 그렇게 돼서 이렇게 문제가 됐고, 그러다 보니 대만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아지는 거죠. 대만한테 다시 추월을 당한 겁니다. 그래서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었다가 갑자기 눈 떠보니까 후진국이 된 겁니다. 제가 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걸 지금 다 말할 시간은 없지만요. 특히 그중에는 중국을 이제 뭐 포기해야 된다는 류의 청와대 경제수석인가요? 그런 발언이 있었죠. 그런 발언 이후에 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할 때도 단호할 때는 반드시 단호해야 합니다. 그렇지만 관계를 너무 편향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는 또 스스로 관계가 닫혀가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외교 중에 하나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경제가 전 정권에서 10위권에서 13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.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빨리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닥인지 더 바닥이 있을지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정말 국가 경제를 반석 위에 올릴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기 바랍니다. 오로지 부자 감세에 올인해서 부자들에게 잘 보여서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은 나라를 수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.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